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모태솔로 게임이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됐고 우리 형철이랑 다시 한번 정식 버전을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좀 우리가 늦게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식 발매는 조금 빨리 됐고 근데 그동안 종윤이 형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증명하는 자리다. 기대해봐도 되나요, 진짜? 아, 그럼요. 성장을 했으니까. 그동안 알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모태솔로 플레이를 했던 게 1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면 한 10개월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이면 사람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의 모습을 정말 완전히 반전시키는 오늘 제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조언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참고하나요? 일단 그래도 옆에 계시는데 참고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5%? 네. 그래요. 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좀 진짜 해피엔딩 한번 가봅시다. 해피엔딩. 예, 네, 가시죠. 모태솔로. 아직도 모태솔로인가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가져갈 생각인가요? 타이틀을 오래 먹는 법이죠. 취미가 뭐냐고요? 오프닝은 저희가 좀 봐서 아, 넘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넘겨지지 않을 거예요. 아, 오프닝 안 넘겨져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정보들이 좀 나옵니다. 잘 낯선 보세요. 낯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난다.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뭐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여행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자, 지난번에는 파이프 조립을 고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내가 왜 그랬지? 역시 10개월은 사람이 달라지나 봐요. 최근에 또 운동하잖아요, 요즘에. 운동하죠. 런닝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운동이라고 하죠. 일단 건강한 취미를 알려줘서 이미지를 쌓아야 돼. 파이프 조립을 그때 했던 이유는 뭐죠? 그냥 뭐 솔직했던 거 아닌가? 나 이런 어떤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하려다가 너무 나한테만 솔직하고 상대방에게 매력을 못 줬어. 처음 만나는 여자한테 뭐 굳이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기보다는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이게 여자친구 만나면서 운동도 하겠다 생각하고. 그쵸? 저는 취미가 운동입니다. 운동.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헬스하면서 마음의 평화, 좀 피스를 좀 많이 찾는 편이죠. 또 이게 제가 또 한 팔 쭉 하고 좀 많이 하죠. 아, 형철이라면 어떻게 했나요?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죠. 아, 저 운동 좋아해요. 많이 달라졌네. 많이 오래오래 살아야죠.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에는 요가만큼 좋은 게 없죠. 의외로 근력에도 좋고 몸도 유연해지고. 아, 벌써 요가. 목소리가 좀 지쳤죠? 그러게요. 네, 고양이 자세 이렇게 하는 게 유 이거 맞죠? 저도 한번 이렇게 배우러 한번 가봤었는데, 야 이게 또 눈을 이게 또 이게 민망하고 좀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쫙 붙는 이런. 난 저렇게까지 안 해요, 성격상. 그냥 운동 좋아해요. 아, 요가 하세요? 요가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 지도인데. 와, 멋지시다. 이 정도.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되겠는데, 원래. 다음에 한 번. 근데 이런 안기모도 우리가 좋은 선택으로 연애할 수 있게. 아, 그럼요. 그게 우리의 내 모습이기도 하고. 운동 좋죠. 기본적인 캐릭터가 저런 편이니까. 그쵸. 다리 많이 떠네. 긴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휴대폰을 뜬다. 딴청을 피운다. 뭔가요? 나가겠죠,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에이, 지루하거나. 간다는 거예요. 많이 늘었네, 형철이.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자, 정식 버전. 네, 정식 버전입니다. 네. 우리 덕현이 형 닮은 친구분. 야. 오징어 게임이네. 그러네, 이제 보니까. 이거 알지?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은. 야, 옛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고. 저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여성의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때도 느꼈지만 지금도 느끼는 거는 이 친구분도 그렇게 안 그래도 좋은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너를 짱구 위해서 저 케이스 뭐예요? 그러니까 잘 봤네. 케이스도 그렇고 옷을 봤을 때 좋아. 이 친구의 조언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이 다음 소개 때 집중 팍 해가. 야, 아, 뷰시나 어깨 좀 펴.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은근 페이크야.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아, 이 조언들을. 방해야, 방해. 너 혼자 좀 어쩔 뻔했냐? 적시죠.
많이 먹어요 술. 그러게 관리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조언은 좀 들을만해요. 아 그래요? 네.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상의입니다. 얼마 전에 여자에게 제일 픽업 아티스트 맞아요. 네.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잘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거는 만남부터 연애하는 법까지 저 닥터 카상의가 모든 것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단짝, 아니 단짝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남자까지 모두를 남자도 설명 있나요? 카사도바 같은 아니, 인생을 살 수 예. 있습니다. 그건 저처럼 잘생긴 근데 들을만해요. 왜냐면 헷갈릴 때마다 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거의 불가능하죠. 차라리 트럼프의 뺨을 때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외모 말고 다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만 수백 명, 그동안에 쌓여온 저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받는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의 업데이트를 확인해 중요할 때 보자고요 우리가. 네. 아, 우리가 그리고 알람 해야 돼. 이 영상에 대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친구 말보다 맞아요. 삶에 있어서 유튜브가 도움이 많이 되죠. 요즘 유튜브에 그런 연애 맞아요. 옷 이런 거 첫인상 좋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많더라고. 남산타워 서울입니다. 그 카페. 아, 예. 그래, 그 카페구만. 그 카페. 또 다리 떨고 있는 안기모. 강기모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기모, 기모. 네. 강기모로 기억합니다. 강기모군요. 네. 소개팅 여자. 인스타 들어간 거지, 지금. 좋아요는 이미 눌렀어요. 그러네. 아, 그것도 보시네. 좋아요 누를 거야, 안 누를 거야? 비밀입니다. 누르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절대 모른 척 해야죠. 비밀리. 네. 보니까 좋아요를 눌러놨네 이미 소개팅 상대한테. 소개팅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원래 소개팅 하면은 저렇게 지나가는 여자마다 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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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처음에 모르고 들고 모르니까. 아 이젠 추억의 대본의 에이지뿐입니다. 자 좀 정보 보나요? 저번 거 좀 기억하는 게 있어서 많이 볼 것까지는 없어요. 몇 개만? 두 번째 플레이니까. 핸드폰의 배경은 창의까지 얼마 깔려있다. 몇 시즌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이제 직장 관련된 그때가 내 얘기였었고 그쵸 포는 정 이런 게 있었네. 예 이건 못 봤었네 그때? 못 봤어요. 포는 정 씨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네요. 예 이번 주에 아 이것도 까인 얘기네. 자 한번 시간대를 보죠. 오후 6시 8분에 이번 주 19분 20분 32분 35분 48분 그래도 이 정도면 답이 그렇게 답이 느린 편은 아니긴 한데 계속 핑계를 대네요. 집에 아직 도착 안 하셨나 봐요. 여기서 끝났네. 이러면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그래 이런 어플 강기모 어플 만남 하트 시그널 허트 시그널 매치 아 이것도 아하 앱을 써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김명 팀장님 아 이거는 이제 스팸 광고인데 이런 거죠. 소셜 앱 김호 산을 오르는, 본인 거 본인 인스타 한 달 동안 야근 친구 검색 했었나 지난번에? 아 그거 안 했었죠. 오, 친구 검색 생겼네. 생겼네 이게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들어가 봅시다. 네 여성분 이름 기억해요? 있네요. 유미. 자, 유미 씨. 우울한 마음보단 최선의 마음으로. 10월 5일이야. 자, 이거 봐야 돼요, 우리. 10월 25일이에요. 오늘 날짜는 10월 25일인데 10월 5일. 인스타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네. 그렇대. 거의 한 달 전. 이놈의 불면증. 아, 근데 스트레스가 좀 많다. 불합격. 최근에 뭔가 불합격했다. 네. 이거 좋은 정보. 불합격. 그것 때문에 우울했던 것 같고.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고. 단거 별로 안 좋아. 오케이, 이거 잘 봐야 돼. 메뉴. 야, 이거 메뉴 보세요. 그래. 이런 거 알려줘. 이게 정식 버전이 아니니까. 담백한 게 제일 맛있다. 단 거는 나랑 안 맞아. 맞아. 근데 아이스크림은 제외. 그렇죠. 정보를 이런 거 이제 체크해. 오케이 오케이. 해바라기. 이건 알겠고. 해만 바라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라 이거지. 우울하면 바로 날려. 바닷가. 아 그래요 맞아. 기억난다. 1년 반인데 아직은 취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졸업한 지 꽤 된 거예요. 1년 반이면. 나이는 한 뭐 26, 27 정도 되겠네. 햇살 아침 햇살 아니. 직업공학. 이제는 뭐 이렇게 미술. 혼자일 때 외로움보다 누군가 함께. 아 그래. 항상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이게 저게 그거 같아요. 최근에 이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딱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볼 때 이거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봐야 되나? 네. 이 여성분의 인스타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쭉 봐야죠. 아 이제 없어요. 자 그리고 살짝 위로 올리면
여기 비블레스를 방문했잖아. 그 카페 이름이 비블레스예요. 베이비스 아니었나? 비블레스로 기억합니다. 비블레스였네요. 이 카페를 오빠랑 왔었네. 크리스마스에. 다 봐야 돼. 아,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이 카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여자가. 뭐 좋은 추억이 있는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별로지. 별로다.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곳이잖아. 아, 헤어진 남자일 수도 있잖아. 아, 진짜 그림심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거야? 응, 친오빠. 크리스마스에? 아니, 전 남자친구였으면 지웠겠지. 난... 그것도 맞긴 한데 난 친오빠일 거라 생각해. 그래서 그냥 아, 집 근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이거는 그럴싸한데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오빠. 근데 인스타를 그렇게 자주 안 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놔뒀다. 네, 근데 여성분은 웬만하면 저런 거 철저하게 지우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자기 거. 강한 남자 세치. 큰 의미 있는 계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죠? 다시? 윤서나. 그러면 이거 어이구. 아, 빨리 내리세요. 아,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왠지 이런데 김호가 네. 댓글 같은 거 남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영이 이것까지 친구인가 보다. 오케이. 네. 수영도 하시는 분? 윤선아. 이분이랑 좀 친하네. 이건 뭐... 이런 거. 윤선. 네, 잘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우리 유미 씨 인스타. 그렇죠, 유미 씨 인스타죠. 그리고 많아졌네요. 어떤 거 볼래요? 여성분의 조언을 볼래요? 남성의 조언을 볼래요? 소개팅 할 때 한번 이거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에 한두 번 게임해요? 우리 매년 그랬잖아. 난 익숙해서. 근데 왜 눈물이 나냐? 어? 이번 주 일요일에 소개팅 나가요. 김우다. 22만 원? 와 씨. 22만 원이면 지금 둘 중 하나야. 첫 번째, 여자가 미친 개 이쁘다. 두 번째, 유미 씨 이쁘죠? 나는 아, 그럼요. 이번이 마지막 소개팅이다. 이번 소개팅이 아니면 나는 일평생 마법사로 살다가 불마법을 쓰다 죽을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방 여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또는 상대방 여성이 뭘 좋아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일단 센스는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럴 때 달콤한 걸 먹으세요. 아니 근데 안 돼. 그쵸? 달콤한 거 안 좋아해. 설탕 안 돼. 근데 아까 뭐 좋아한다 그랬죠? 아이스크림. 아니야. 들어봐. 뭘 내가 볼 때 이분도 그렇게 연애가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그래도 이거 약간 함정이야.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대놓고 달달한 걸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 아 그래? 소개팅 날짜를 잡으면 카페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주겠지. 음료수를 사줄 때 달콤한 걸 사주라는 거죠. 또는 달콤한 케이크를 같이 시키거나. 이거는 사람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얼굴을 보고 실망했던 가장 기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분도 사실. 달콤한 걸 먹으면서 지금 물음표 계속 달려 있잖아 저기도. 그러네. 편집자가 의심하는 거야. 같이 달달해지면서 아이고 이렇게 센스 있을 수가. 어머 이런 여성분 좋아하나 아니면 이제 유미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이분도 되게 예쁘고 귀여우세요. 눈웃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22만 원 버리는 거야. 실수하셨습니다. 네, 저게 실수예요. 자, 저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솔로로 47년을 사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건 안 돼요. 47년.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우리 유미 씨 인스타에서. 절반 남았군요. 별로 안 남았네요, 은근. 이 사람은 믿음. 매너 makes man.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유명한 대사죠.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때 가장 먼저 몸에 장착해야 할 것은 바로 매너입니다. 매너. 물론 나쁜 남자 전략으로 무심하고 시크하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쁜 남자 여러분, 컨셉이 그러면 잘생긴 친구들 맞아요. 어디까지나 처처럼 끌리지 않는 경우에 이것도 말하네. 매너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소개팅에서의 첫 계산은 여성의 자존심을 그렇지. 지켜주기 위한 남자의 매너입니다.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겁니다. 여성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 그리고 김호 씨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많으세요. 저는 뭐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있냐고요? 소개팅 자리에서는 친구도 누구도 그냥 내가 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마음을 더 편하고 저도 그렇긴 해요. 저도 화끈하고 멋있게 카드를 긁으세요. 지난번에 없었던 거죠? 여성분이 여러분을 처음 보셨는데 있었나요? 이런 표정을 짓다가 여러분이 매너 있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준다면 이런 표정으로 변할 수 있는 매너 있는 남자가 돼야겠죠. 표정 중요해요. 여성을 배려하는 매너 잊지 마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다 봤어요. 맞다. 아니야. 이분 아니고 카페 이름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비블레스.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선아가 친구네. 그러네. 세치. 세치. 아까 세치도 있었어요. 카페 둘러보고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좀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죠.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벨트가 너무 기네. 카페 한 네.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 종업원 김승규. 김승규님. 네. 피아노. 비블레스 맞네요. 맞나요? 비블레스. 아, 맞네. 아니야,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좀, 아, 좀 돌아봅시다. 게시판. 이 이제 그 김승규님 종업원님 사진이 많죠.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쪽 한번 볼래요? 이거 유민씨 아니겠지? 2019년 12월 25일 그때 날짜는 맞아. 크리스마스 날짜는 맞아. 아마도 집에서 어떤 이거는 이거는 김우. 네. 근데 이거 19년 12월 25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사진 구도가 좀 의심스러워. 아까 이거 딴 사람. 이거 딴 사람이고. 자, 돌아가기. 그리고 그 옆에 이것도 크리스마스거든요. 올해도 벌써 10월이라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텐데 겨울도 옆구리가 시리고 쓸쓸하다면 내 옆구리한테 무척 미안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쓴 거겠지? 기억나요? 아까 인스타? 언젠지? 날짜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아까 크리스마스에 찍은 거. 이거는 날짜가 맞아. 2019년 12월 25일. 아까 그 인스타 날짜랑? 오, 그래요? 자,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2019년 11월 15일 어느 겨울이라고 쓰여져 있다. 참고로 아까 기억하기로는 그 이제 유미 씨도 피아노 있었는데 뭐 버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었어요. 그래요? 겨울이란 피아노에서 라인아크 변과 쟤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김승규가 전 남자친구일 수도 있네. 저는 약간 그거 의심되고 있어. 뭐 이 정도? 솔직히 저 같으면 네. 저 손 있잖아요. 네. 손이랑 손톱 모양 기억해가지고 대조해봅니다. 인스타에. 아, 치밀하십니다.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아, 많이 늘었어. 지금 의심돼요? 약간? 네, 남자? 약간 이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지. 꽃은 누가 그냥 두고 갔나 보다? 그냥 꽃. 저렇게 카페에 내가, 이제 인테리어로 소개팅만 아니면 뭐 주겠지만 소개팅이기 때문에 바로 꽃을 주고 싶진 않아요. 저도 소개팅에 꽃 주는 건 반대. 아니야, 난 둘레. 일단 주인 없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도 별로고 소개팅의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호감을 느끼기도 전에 저 호감 있습니다라고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요? 아, 아니야. 저러면 그냥 원래 우리 자리에 있던 꽃인 것처럼 그냥 두긴 할 것 같은데. 아, 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피아노. 난 피아노 좀 관심 같아. 아까 그 피아노예요? 네. 있었던 도 도레미 도레미 파 도미 파를 같이 누른 것 같아. 걔 이름, 걔 이름 잘 알죠? 도 소린 것 같은데 방금. 도 소리군요. 예. 죄송합니다. 또 뭐 볼까요? 손님은 모르겠고 종업원 한번. 종업원 메뉴가 뭐뭐 있는지도 미리 알아야 돼. 인기가 많으시네. 아까 그 여잔데? 자주 오시는구나. 지난번에 놓쳤던 게 좀 보이나 보네요.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2분은 그냥 넘어갈까? 한번 볼까요? 뭐 궁금하긴 하다. 다이 다인샵 플레이. 다윈 그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냥 아무 비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유미 씨가 오겠죠? 도착했어요. 이때부터 엄청 설렙니다. 네. 아, 근데 나와 있진 않을 것 같아. 막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안 돼. 늦으신 분한테. 그럼 어떡할까요? 자리 있을 거예요. 자리에 그냥?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냥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있나요? 나 휴대폰 보면서. 아, 휴대폰 보면서. 이거는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우리 인스타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자리에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앉아서? 일어서서. 일어서서. 김유미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반가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자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는 별로 없어요. 내가 오래 기다렸죠 이런 사람. 네. 만약에 한 2시간 늦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합니까? 일단 괜찮습니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나 어떤 습관 때문에 늦었는지를 좀 면밀하게 볼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진 않겠지. 아니요 저도 방금 저도 잘했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한정거장 지나쳐 버렸거든요. 오늘 늦게 있죠.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한정거장만 지나쳐서. 맨날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게요.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인스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인스타를 봐야 됩니다. 진짜 봐야 돼.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에도 또 안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 또 그러니까 아니요? 이번에도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수습해줘야 될 거야. 감기모.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처리가 가르치나요? 감기모를? 따라와 자식아.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자 이제 대화 주제 필요하죠? 어색한 침묵. 이럴 때 마실 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채명을 드리자면 저는 소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그래. 어떻게 할까요? 과시 아니야. 허세 필요 없어. 유머 보나요? 이익을 제시한 피 이상 내가부터 별 도움 안 돼. 저도 안 볼래요. 치킨 술장 뭐 4대 뭐 아예 됐네요. 됐고. 난 정직하게 솔직한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뭐 벌써부터 유머를 막혔대는 그 얘의 유머 스타일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래서 유머는 아니고 과시는요? 과시는 저건 그냥 사람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필요 없다.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이렇게 내시고 너무 정직하긴 한데 차라리 이게 나. 저 세 개 중에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시고 차라리 이게 나. 솔직한 거라도 보여주는 게. 저는 그 나이는 스물 회사 면접이네요. 하는 일은 IT 회사에서 스물 아홉이가 아니 죄송합니다.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는데 창철이보다 고향은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 하는데. 네. 저 이게 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긴장 푸시고. 긴장했으면 한 모습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 굳이 그걸 막 감추려고 하는 거냐. 긴장하면 보여줘. 저렇게 여성분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오케이 난 긴장한다고 할 거예요. 전 좋은데요. 소개팅 경험이 없어서 저도 사진을 못 봐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미인이실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 미인이. 너무 뻔한 멘트 아니에요? 소개팅 할 때마다 그 말 하죠? 기분 아니에요, 좀 좋아졌죠?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이렇게 예쁘신 분을 소개팅에서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아 이거 좋지. 진짜예요. 사실 인스타에서 다 봤습니다. 그럼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 어색한 분이 중요해요 주문.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부터 좀 어려웠죠 주문. 그러게요. 김순규 눈 마주치고 웃지 않았나? 살짝?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주문 하시겠어요? 그럼 여성분을 계속 보죠? 그렇죠. 고를 수 있죠? 아니 끝나지. 너무 급해 영철아. 제가 메뉴 고르는데 천천히 다가가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잠시만요. 뭘 마셔야 할까? 자 천천히 하나 봅시다. 카라멜 마키아토 또 캐모마일 자스민. 캐모마일이 뭐였죠? 캐모마일이 티예요. 티. 티. 안정감을 주는 티. 어떤 맛이에요? 달진 않나? 달지 않아요. 달지 자스민은 조금 홍차인가? 그런 개념을 알고 있고 자 위에부터 봅시다. 카라멜 마키아토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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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도 있네요. 콜드브루랑. 안 골라. 안 골라지고 이 세 개 중에서 그러면은 단 거는 일단 카라멜 마키아토. 그렇죠. 자스민은 뭐 단 건 아니고 약간 새콤하다. 아니 그러지 않은데
저기 홍차 개념이라고. 홍차면은 그거잖아. 잠이 안 오게 하는 거. 그렇죠. 카페인. 그러면 캐모마일 골라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거에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왜죠? 왜냐면 일단 달지 않고 불면증. 자스민 고를까봐. 아니. 놀랐는데. 자스민 홍차니까. 제가 알기로도 네. 자스민이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홍차로 알고 있어요. 저도 카페인 없는 티를 좋아해서 저걸 먹거든요. 자, 골랐어요. 그럼 캐모마일 어떠세요? 야, 이제 너무 캐모마일이요? 네, 캐모마일이 불면증이랑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캐모마일이 너무 온다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그래. 하시길래. 캐모마일이 그런 효능이 있었어요? 이런 거 알려주면 좋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뭐 고를랐나요? 차이네 되게 잘하시나 봐요. 아,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죠. 그랬더니 인스타를 잘 못 봤던 걸로.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요. 그럼 캐모마일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그럼 저는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굳이 나 같은 걸 골랐을 것 같아. 좋죠. 네. 저도 이거 좋아해요. 네. 뭐야 홍철아 오늘 연애 하겠는데? 아, 그러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오늘 저녁에 제 캐릭터 붕괴되는. 그러게 오늘 네. 유미 씨 사귀겠는데? 잠시만요. 아 이게 카드가 안 되나 보다 지금. 지난번에도 안 됐죠? 한도 초과 같은 거.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예,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 체크카드 하나 두 개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뭔 일 있었나? 뭐가 있었어 그때. 의장 가면 킥보드. 저거 산다고 막. 그리고 돈에 22만 원 했잖아. 맞아요. 아 그러네. 돈에 너무 많이 했다. 우리 거에 싸주지. 4,600원이 잔액이야. 이럴 때 어떡하나요? 다른 카드를 있으면 꺼내고. 만약 안 되면 어떻게든. 아니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내가 해야 돼. 첫 계획이 그거였으면 그거대로 해야 돼. 억지로라도. 자 일단 체크카드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회사 명함, 이거는 카페 쿠폰. 아 카페 쿠폰이 있네. 자 카페 여기 맞나요? 보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나와 있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요? 난 이걸로 일단 할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로 들어가거나 현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해. 오른쪽 면도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아 그러네요? 예. 군대 사진. 원래 이렇게 갖고 다니네요 군대 사진. 아 갖고 다니신 거 있죠? 저는 안 들고 다니는데. 혼밥 천국에. 자 저 밑에는 뭘까요? 비상용. 이게 뭐야? 저 뭐죠? 아 예. 뭔가요? 아 예 그 덮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카페 쿠폰 하겠습니다 저는. 카페 쿠폰이요?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해야 돼. 네. 해서 좀 할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현금으로 내는 방향이라도 생길 수 있어. 아 죄송한데 이거 저희 매장 쿠폰 아니에요? 그래요? 아 이런 허당끼도 보여주면 좋지 뭐. 이게 허당끼인가요? 민망하네요. 제가 민망하네요. 지금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저도. 네, 웬만하면 미리 카드 관리해서. 자 뭐 할까요? 뭐 낼까요? 이게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이걸 꺼내가지고 2연봉 아니 3연봉을 당하느니 일단 이걸로 줄일 거 줄이고 자 오케이 줄일 거 줄이고. 좋은 접근. 자 일단 5,000원. 네 5,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체크카드 맞을까요? 다시 확인 좀. 아까 코드 카드인가? 아, 네, 아까 그 카드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알았네. 아까 그 카드 얼마 있었죠? 4,500원인데? 아, 그러구나. 난 저게 신용카드를 먼저 내밀고 남은 게 체크카드인 줄 알았어. 아, 그래. 그러면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니까. 네. 자, 이거는 실수. 5,000원은 잘 낼 거, 이건 실수. 그러면 뭘 할까요? 회사 명함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 이거는 번호가 없어요. 예. 이거는 번호가 있지. 차라리 이걸 주겠어. 이거 명함. 명함이요? 제가 지금 명함을 카드에... 아 이달의 고객님 응모하시려는구나. 야 말을 분명하게 해야지. 응모되었습니다. 아까 기억나요? 김호 씨랑 유민 씨 전에 아까 여성분이 카페 직원분이랑 막 이야기하면서 뭐 케이크 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케이크? 얼마 부족한가요? 아직 하나도 결제가 안 되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그냥 제가... 기회 끝났네요. 제가 기회가 있네.
아니에요. 아까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 여기 여성 여기 둘 말고 여성분 아까 생일이라고 할인해주고 막 케이크 선물해줬잖아요. 나 같으면은 저 오늘 생일이에요. 보내주 보여주고 5,000원 내고 카드에 4,600원 있었잖아. 아, 그렇게 9,600원에다가 10% 할인 받았지. 감사합니다. 아, 그건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건 깜빡했네. 이거는 약간 문제 같은 거니까. 어, 감사합니다. 민망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리 돈 관리 잘 해야 돼요. 저거는 여기 사실 이게 저건 킥보드를 산 게 잘못이지. 형철이 잘못이라기보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못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신 내는 게 엄청 민망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어. 네. 여기서부터 망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왜냐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 주눅들지 않기. 빅잼 해주기, 의자 빼주기. 의자 빼드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나 다음에는 내가 저기 하면은 뭐 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커피를 못 사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아, 저렇게까지 빼주나요? 형철이도? 아, 저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죠. 어, 저렇게 손수건? 의자가 좀 더러워. 그래도 이런 감기모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죠. 아까 벌써 앉았는데. 그러게, 아까 벌써 앉았는데 의자 안 빼줬는데. 아, 잠시만요. 제가 해도 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죠, 사람. 이런 재미라는 거. 유미 씨의 청결함을 위하여. 빅잼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평범하게 앉는 게. 네, 빅잼이었으면 의자 완전 빼는 거 아니야? 김호 씨 스타일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아, 그것도 그래요. 커피 이제 원두를 냅니다. 핸드드립. 앉았죠? 말을 건네야 되는데. 자, 시간 가요 지금. 아, 휴대폰 지루해요. 지금 지루합니다. 야, 말을 해야지. 강기모 말해야 돼요. 난 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끌고 갔을 것 같아. 차? 아니, 이 차 말고요. 마시는 차. BMW네요. 오호. 외제차. 침묵 유지. 2차 얘기 말고. 잠깐만, 이건 뭐죠? 뭐가 있는데? 아, 전 볼까요? 이거 봐요. 이 침묵 얘는 자동차 키, 친구는? 침묵하는 남자의 말로 가장 매력적입니다. 난 이거 힌트 볼 것도 없이 절대 이거 안 할 거예요.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김우 씨가 기본적으로 조금 조급한 스타일이야. 맞아, 맞아. 그럼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어, 그쵸. 이런 어색함도 좋지. 그것도 받아들여. 어색함을 즐기는. 네. 카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둘러보시길래. 그래도 좀 어색하다 싶으면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유미 씨가 친절하시네요. 아, 네. 카페가 진짜 좋네요. 유미 씨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던 카페예요. 찾아오기 좀 힘들긴 한데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여기를 그냥 좋아하는 카페일 수도 있겠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온다. 이미 여기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요즘은 커플들이 이런 카페에서 데이트 많이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은근 여기가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 많다니까요. 아, 추궁. 그냥 카페 마음에 든다고 하고 넘어가나요? 아까 크리스마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난 한번 추궁. 한번 추궁? 네. 들어오는 보고 싶다. 강기모의 추궁? 여기 자주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랑 보통 자주 오셨어요? 네요? 한번 해봤을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누구랑 같이 오세요? 혼자서도 자주 와요. 아니 이게 꼭 그것만으로 들킬지 않을 거니까. 매번 혼자 받아들여지는 게. 혼자 올 때도 있고 가끔 친구들이랑도. 그럼 그때는 어떤 거 마시냐. 그래서 나도 여기 좀 와봐야 혹시 되는데. 혹시 전남친이랑? 전남친이랑? 너무 직접적이긴 한데. 뭐 이것도 괜찮아. 전남친이랑 온 적 없어요. 자, 일단 온 적 없대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번도 추가 필요 없어. 이렇게 좋은 카페 소개팅 아니면 딱히 올 일이 없으니까. 자, 표정 안 좋아졌죠? 그렇죠. 자, 이제 분위기 바꿔야지.
아, 왜 처음부터 망한 것 같지? 원래 이 게임이 이래요. 아, 그래요? 예? 좋은 타이밍에 진동? 진동배. 아, 빨리 들어야 되는구나. 주문한 거 나왔나 보다. 제가 가지고 갈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왜 여성분이 갈 수도 있는데. 왜? 아니요, 아니요. 사주셨잖아요. 어. 그리고 안 그래도 내가 갈 거야. 내가 샀었어도.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C가 있는 게 저 캐모마일. 네. 카르멜 마키아토도 C 아닌가요? 네. 아,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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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C.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가 어떤 건가요? 아, 이 컵이 카라멜 마키아토입니다. 보통은 차 같은 거를 네, 오히려 커피보다 차 같은 거를 좋은 시간 되세요? 많이 써요. 맞아요. 보통 카페가 그래. 저기요? 커피를 많이 시키니까 아무래도 네. 차보다. 티슈는 이쪽에서 아, 그래, 티슈도 거지. 챙겨야지. 세 개, 네 개. 아, 네. 아, 정확하게 개수가 있네요. 네 개. 예.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두 개는 너무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야박해 보여서 야박해 보이고 맞아요. 네, 네 개. 티슈는 꼭 네 개. 여섯 개, 일곱 개는 환경 낭비이기 때문에. 예, 예. 아직 안. 어, 급해요. 나도 소급한 거 같아. 급해요. 그치? 지금 유미 씨랑 사귀려고. 그러니까요. 자, 티슈 빨대도 있고 한 가지만 챙겨라. 티슈, 설탕. 자, 상대는 캐모마일 차예요. 캐모마일 차 뜨거운 거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빨대. 이거는 왜 혀가 돼요? 설탕. 단 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탕입니까?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티슈예요. 아, 빨대 고를까 봐. 어, 내가 떨렸는데. 어, 나랑 비슷하다. 한 세 장, 네 장. 역시 강기모와 이병철. 자, 지금 카톡 많이 하죠. 주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거가 어떤 거예요? C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유미씨 거예요. 캐모마일. 감사합니다. 캐모마일 안 먹어봤죠? 잘 안 먹어요.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잠 안 오고 이럴 때 안정감을 주는 티라서 좋아요. 향이 되게 좋아요. 민트처럼 향이 세지도 않고. 한번 물어봐야 할 텐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 안 드셔보셨구나면서 주로 이제 어떤 티슈 많이 가져오셨네요? 추궁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취미를 얘기해. 아니, 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난 저렇게까지는 아니야. 제가 유미 씨 쓰라고 챙겨왔죠. 저렇게 이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아 잡다가 잘못 가져왔네요 이래야지. 그럼 혹시 이따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나 넣어버렸어. 물병, 빵, 크로와상도 보입니다. 크로와상.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취미. 어, 바로 그러나요? 동물. 힌트 한번 살짝 보나요? 한번 봅시다. 소개팅에서 공감대를 공감대. 공감대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오가니까. 타점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곁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주로 동물을 좋아하죠. 아니, 동물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강아지나? 동물 아니다. 전 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어, 형철이는 동물을 좋아하더라도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귀한 동물도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랑 강아지 다 좋아하는데 여성에게 동물 이야기는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땡땡이. 여러분을 마음이 따뜻한 남자로 느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성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귀여운 치와와까지 기르고 있죠. 물론 암컷으로요. 저는 수컷은 취급 안 합니다. 역시 피고 아티스트. 그녀와 로지가 공감하기 아니야. 도전하세요. 자, 오케이. 여기는 동물이라 그랬어요. 고민하나요? 강기모는 네. 취미하면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치. 동물은 동물로도 이상한 얘기를 할까 차라리. 둘 다 이상할 것 같은데. 둘 다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형철이 생각대로 가죠. 이거는 형철이가 딱 골라야 되니까. 형철이가 실제로라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취미. 취미. 유미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네, 동물은 진짜 취미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은 스타트. 그래. 동물보다 식물을 더 좋아하시잖아. 차분한 거 좋아하시나? 식물 키우기가 취미가 될 수 있나? 아, 취미 될 수 있죠. 식물 키우기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식물 봐요. 키우기가 취미인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런가요? 제가 사실 화분 만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집에 일회용 컵이 많아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회용이 괜찮더라고요. 취미, 동물.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화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까 환경 생각한다고 가끔 있어요. 친구들한테 아니요. 선물도 해주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줘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 받고 싶어요. 어, 이건 이런 접근 좋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호 씨는 별다른 취미 없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식물 좋아하는 걸 이해해줘야죠. 네. 받아들여줘. 제 취미는요? 아, 고르는 거네. 파이프 조립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팅 자리에서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운동이라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힌트 안 받겠습니다. 힌트 보지 않고 뭐가죠? 게임. 게임으로 솔직하게 차이라. 난 내 진짜 취미가 게임이니까. 형준이 게임 좋아하니까. 저는 취미가 게임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롤. 롤이에요, 이게. 평소에 게임 자주 하시나 봐요. 시간 날 때 하는 거죠. 평소엔 저도 바빠서. 게임하는 남자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게임이 취미인 남자는 아주 장점이 그렇죠. 장점이 많죠. 저도 많지. 게임이 취미인 남자는 아주 경제적이에요. 저도 게임을 엄청 좋아해서 게임하면서 한 달에 4-5만 원밖에 안 쓰는데 제 친구들은 자전거다 카메라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얘기도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게임 경제적인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지금 유미 씨 반응도 좋은 좋은데? 갖고 있는 그죠?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저는 괜찮게 생각해요. 게임하는 남자가 제일 건전한 거 아시죠? 여기까지 할 만한 회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그쵸. 성철이 건전하죠. 하는 거. 그럼 게임 안 하면 형철이처럼 화내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게임이 취미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유미 씨도 게임으로 취미로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맺고 끊으면 해야 돼. 상대방 반응이 조금 식었다 싶으면 그때 빡 끊어야 돼. 게임 잘 고른 거 같은데요? 네. 식물이다. 선인장. 둘 다 선인장이죠? 네. 또 이야기 하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난 식물. 식물 이야기. 저 식물들 선인장. 나 선인장도 키우세요? 나 어릴 때 그렇죠. 아니 어릴 때부터 선인장 되게 키워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식물 안 좋아해도. 안 좋아해도. 근데 막 안 좋아한다는 게 막 엄청 이거 무조건 절대 안 돼.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 칭찬해 볼까? 칭찬하기 지금은 아니다. 한 번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서로 취미를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좋은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칭찬. 왜냐면 또 주제를 지금 새롭게 던져야 되기 때문에. 유미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길을 뗄 수가 없어요. 갑자기요? 아 이렇게 진짜 저 정도로 예쁜 분 나오면 저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 예쁘세요라니. 유미 씨 같이 아름다운 미인이 나. 근데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진짜로. 세상 느끼지만 정말 예쁘시네요. 저도 김호 씨 같은 분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김호 씨 같은 분? 유미 씨도요? 생각하기 나름. 뭐 좋은 뜻일지. 아 부끄럽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소개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유미 씨같이 아름다우신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일절만이야, 일절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저도 그런 망치하지 않고요. 유미 씨 보면 예쁘다는 진짜, 말은 진짜 특히 저렇게 정말 외모에 아름다우신 분 아름다움이 묻어나시는 분들 저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그렇게까지 예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디가 예쁘죠? 그럼 얘기해줘야 돼. 나오네요! 더 해야 돼. 어디가, 내가 볼 때 이거 있잖아요. 어디가 더 예쁜지 모르겠고 이거 약간 좀 더 해당하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요? 어디가 예쁜지 모르겠고 어디를 보고 그렇게 내가 예쁘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해야죠.
저렇게 지목도 하나요? 아, 이거 또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부위? 자, 부위 고릅니다. 실제로 이분은 몸매, 코, 눈. 개인적으로 코가 납작하신 편은 아니죠. 코 높으세요? 코 높으세요, 아주. 코가 좀 이쁘신 분인 것 같아요. 코? 코? 요즘처럼 마스크 시대에 코가 이쁘다면 오히려 더 칭찬일 수 있어요. 제 코요? 네. 코가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코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나는 이쁘다. 조금 오똑하지 않잖아요. 그럼 칭찬해야지. 나중에 코 수술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죠. 아니에요.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되게 예쁘신데. 똑같이 얘기하냐. 그래요? 저는 좀 이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안 하셔도 그래. 돼요. 남자들은 그런 것보다 유씨 같은 코 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남자 때문에 수술하려는 건 아닌데요. 자기 만족 외모. 제 얼굴이니까 개인적인 만족이죠. 그럴 수는 있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꼭 수술하세요. 형님한테 이렇게 수술 권하나요? 아니. 아는 성형외과 있다? 달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흔들리지 마.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럼 수술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유미 씨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모르겠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할 건가요? 실제로 저렇게 하면은. 그래도 지금도 충분히 이쁘시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칭찬 더 하나요? 이 정도로 해둘까? 유미 씨 표정도 봤었는데 우리가 외모 얘기하니까 했었는데 나 한 번 더 해볼래. 한 번만 더? 응. 눈도 좀 예쁘다. 유미 씨 이렇게 아름다우시면 주변에 남자들이 가만 안 얻었을 것 같아요. 유미 씨 주변에 남자들 많죠? 별로 없어요. 이것도 칭찬이네. 진짜요? 길 가다가 남자들이 전화번호 많이 찍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런 적이 있긴 한데. 내가 칭찬을 하잖아. 그렇죠. 다음에 상대방도 그렇죠. 보통 얼마나 많이라도 나한테 칭찬 한번 해주게 돼 있어. 아니 100번? 그럼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 예. 준 적도 없고. 준 적 없죠. 전 남자 친구들은 진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우셨어. 딱히 그러진 않았어요. 걔네들도 저한테 그러면 내가 멘트를 잘했다는 생각. 잘했네. 얘기해줘야 친구가 어땠는지 몰라도 전 다릅니다. 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도 그럼 여기서 아마 보통은 너무 네. 생각하는 그럼요. 게 아니면 칭찬일 수도 있는. 그렇죠. 칭찬은 감사하지만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름다워. 너무 계속 그러시니까 좀 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본인이 뭐 아니다 했는데도 계속 이런 얘기 하는 하니까. 게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요. 예쁜 걸 모르는 스타일. 아 지금 쑥스러워서 그러시는구나. 아,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 쑥스러워 말씀하시죠. 루틱에 받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봐. 그래요.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면서 저 같으면 약간 놀리듯이. 아 그래요? 아 저 정말 진심이었는데 아 뭐 아 그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사과할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위트 있게? 예 물론 이제 처음에 그건 하죠. 아 그래요 뭐 그 뭐 이런 거 하면 위트 있게? 나면서. 여기까지 이거는 좀 날씨가 참 좋네요. It's a good day. 그래요? It's a good day.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흐린 것도 좋은 거죠. 네, 뭐 선선하고 좋긴 하죠. 그렇죠. 네. 네. 잘 맞는다는 느낌이 아직 안 든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아까 이 칭찬 처음 할 땐 좋았는데. 그러게. 유미 씨 손이 되게 예쁘시네요. 또 칭찬이야. 제 손이요? 칭찬 말고 손이 딴 것도 좀 얘기해야지. 되게 길고 손에 대한 칭찬. 가느다라신 게 이게 손이 보시네요. 진짜 예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은근 손이 손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런가. 제가 손금 한번 봐드릴까요? 아까 손금? 제가 이거 손금 볼 줄 알고 뭐 여기 운동선이었던 것 같아. 글쎄요. 전 손금 같은 거 잘 안 믿어서요. 저렇게 손금 봐줄 건가요? 아니요, 나도 손금 안 믿어요.
사람 운명이 이거에 정해졌다면 좀 너무 암울하잖아. 성금 같은 거 잘 안 믿어서요 라고 했는데 굳이 봐주는 것보다 화재 전환을 한다. 화재 전환. 유미 씨는 생일이 언제세요? 오, 전 나쁘지 않은 전환. 겨울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뭐야? 성격이 그러신가 봐요. 네? 뭐가요? 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미 씨 성격도 또 피부도 눈처럼 하얘진 것 같습니다. 겨울에 태어나 그럼 유미 씨는 생일날 뭐 하고 노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 만나고 또 없으면 친구들 만나고.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뭐 하셨는데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 생일이 뭐 하나요? 생일 파티 하셨군요. 요즘 생일 파티라고 하기엔 아무도 제 생일 몰라서. 그건 생일 파티가 아닌데. 아, 그래도 그 딱 한 명이 생일 선물 줬어요. 누구요? 아, 엄마요, 엄마. 예, 역시 엄마밖에 없죠. 이제 생일날마다 친구들이랑 보내는 건 별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슬슬 뇌절, 내년 생일에는 뇌절이 시작됐습니다. 연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길 빌게요. 핸드폰? 아이폰이에요? 예전 버전이네요. 예. 쓱 보죠? 자, 선택지 왔습니다. 단어 연상법. 연애. 이성. 이걸로 얘기를 하라 이건가? 아, 여기서 떠올려라 주제를. 그대를 위한 연애에서 시작을 해서 이 친구와 이제 어떤 대화 주제를 꺼낼지 이성으로 시작을 할지 어떤 거로 시작할까요? 힌트를 좀 받아보죠. 뭐 연애관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께 많은 이성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질문이 소개팅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임모씨 26세 김포. 너무 힘들어요. 물론 소개팅 어색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만 아주 시크릿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비법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비법은 바로 단어 연상법. 소개팅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에 어색한 상황은 항상 찾아오기 마련이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고 상황은 꼬여만 갑니다. 그때 미리 생각해둔 단어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영화라는 주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자, 영화로 시작.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 공포영화 좋아합니다. 제가 손잡고 봐드릴게요. 무궁무진하게 주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어색한 분위기를 아주 쉽게 돌파할 수 있겠죠? 단어를 한번 떠올리고 질문을 한다. 참 쉽죠? 이 써먹을 건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나요? 나중에 소개팅에서? 이거는 알고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자, 이제 선택지가 중요하죠. 연애와 이성. 이건 제가 봤을 때 예. 이러면 지금 약간 꼬여 있어요. 네. 상황이 꼬여 있어. 이러면 그냥 나의 어떤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진짜. 연애에 대해서 차라리 네, 나는 모쏠이다. 아, 그래요? 첫 연애를 얘기하면서 차라리 나는 아직 연애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네. 맨 처음 연애 언제 하셨어요? 처음 연애요? 이게 안 되더라도 나한테 좋은 교양 시간이라도 만들자고. 일단은 선택지가 연애니까 마지막보다는 처음이 낫죠. 첫 번째 낫죠? 남자친구는 마지막은 추궁하는 것 대학교 같은데. 1학년 때 사귄 남자예요. 원래는 친구였는데 CC 친구에서 연인으로 되었군요. 낭만적입니다. 타이밍하자. 네. 두 달 사귀고 헤어졌어요. 첫 연애니까. 뭐 첫 연애가 다 그렇죠 뭐.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마지막 연애 물어본 거보다 난 것 같은데 마지막 연애 마지막은 오래 아니야. 사귀었으면 얼마나 좀 김홍 씨는 첫 번째 연애가 언제였어요? 고등학교 때? 자, 어떤 거로 가나요? 진실. 진실? 솔직하게 말하나요? 저는 네. 사실 연애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티가 나 있어. 거짓말을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요. 짧게 사귄 사람도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여성분은 이제 어느 정도 연애 경험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건강엔 문제 없죠. 남성분은 연애 경험이 적은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그럼 그런데도 진실 감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딱히 사귈 기회가 없어. 29까지 형철이보다 선배예요. 사귈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3년 정도. 왜 이렇게 콧물이 나는 거 같은데. 에이, 지금 농담하는 거죠? 진짠데 다들 어디서 그렇게 잘 사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여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남중남고 공대 나왔습니다. 그냥 살면서 주변에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러려니 그러시구나. 지금 다니는 회사 거기는 괜찮은 여자 없어요? 랩추종인데요. 랩추종인은 여자 직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만 200명. 친구네.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저렇게 친구들이 원래 역시 내 친구야. 도와주러 왔구나. 이거네. 아. 아니야. 나도 갇혔어. 아직 그거요. 도망가시는 거 아니죠? 네? 도망가시... 아니 농담입니다. 저렇게 할 건가요? 아니요.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왜 굳이 저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래. 다녀오시라고. 아예 다녀오시죠. 저도. 화장도 좀 고칠 수도 있고. 전화 와서 받겠다 해. 주선자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휴대폰도 두고 가네. 자, 좋아요. 가방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화장실 간 거네. 디테일해요 형철이 이제. 여보세요? 야, 소개팅 잘 되고 있냐? 아니 뭐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유미 씨도 내가 마음에 드는지 지금 분위기 좋다 야. 좋은가요? 아니지. 야, 근데 저번에도 분위기 좋다 해놓고 차이너에 술 마시고 울었잖아 니. 야 내가 언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냐? 소개팅 잘 되냐고. 아까 이런 거 없어. 아 전에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그거 때문 아니고 뭔가 있네요 문제가. 아 나는 이 여자친구랑 강남에 데이트하고 있지. 아 근데 길 가다가 좀 이상한 걸 봐버렸지 뭐야. 뭐? 그 선아 남친 이름 뭐였지? 아 왜 그 허세부리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던 남자. 선아 남친 갑자기 누구? 허돌이? 허돌이. 아 허돌이 너가 붙인 별명이고 그 진짜 이름. 아 뭐더라? 누구죠? 그 사람 왜? 아니 방금 어떤 여자랑 둘이서 걸어가던데? 친구 남친이? 친구 남친이? 남녀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그 사람 확실해? 아 맞다니까 그러네. 내가 메인운이요. 메인이요? 그럼 당당하게 말 걸어봐. 우리가 쫄릴 이유가 있냐? 유미 씨 핸드폰 두고 갔는데 전화 왔습니다. 지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아까 선아 전화하면 연락 안 된다고 했었지? 아하 이거 다른 여자랑 양다리 걸치고 있는 느낌이네. 약간 불륜했으면? 아이 무슨 불륜이야.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 이름이 뭐더라? 별명은 허돌이. 허돌이. 어? 어? 너 저 남자 아니야? 맞지? 어? 맞지? 아 맞다. 자기야 따라가. 야 끊고 다시 전화할게. 야 미행. 내 편. 내 편. 지금 어때? 물음표. 누군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부모님. 부모님? 그냥 친한 친구 같은데. 하트까지 붙인 거 보니까. 아니면 친오빠. 친오빠? 아 그래요. 당연히 기부폰이 기부폰. 매너는 시켰죠. 매너. 아, 매너. 맞아. 매너. 언제 했죠? 맥스맨. 매너. 매너스 맥스맨. 매너 맥스맨. 어? 또 정보들이 있나? 일단 어플. 하나 또 올라왔네요. 지금 거. 날 보고 사랑에 빠진 그녀의 눈빛. 조회수 1,000만.
우리도 천만 하나 찍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어머 니나도 사세나 이거 뭐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아니다 구독자 달성해서 하나 기념으로 뭐 주지 않을까. 그쵸? 여러분 덕분에 제 구독자 수가 벌써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5부터 받겠네요. 우리는 48만 2천 전국의 모태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저 닥터 카사노의 이름을 걸고 그래, 이런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그날까지 제 모든 걸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중 2%를 차지하고 2%? 있는 여성분들에게 우리보다는 적네. 우리가 3%인가 그렇던데.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비슷하네 우리랑. 자, 그리고 제가 10만 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는데요. 10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한 줄기 빛과 희망과 같은 책. 앞으로 모태솔로들의 영원한 바이블로 불려질 그 사람의 책. 실타. 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밤꽃들의 연애. 빛이 볼 필요가 없었네요. 밤꽃 전기. 야, 진짜 예. 지린다. 어플 친구 검색. 오, 빠르게 가요 지금. 유미 씨 어플 한 번 더 인사. 불멸진. 난 차라리 미로를 좀 해주겠다. 이 친구가 조금 힘들어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친구 거도 들어갈 수 있나? 댓글에서? 어. 아 이거 안 됩니다. 프사만 볼 수 있습니다. 프사만. 롯데월드인가? 네, 롯데월드. 회전목마. 이건 유미 씨. 유미 씨의 프사. 네,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아 이건 안 눌러지고. 아 이화 씨 저분이 그분인가? 어? 하나 더 있어요. 배불? 이분은 남자. 누가 찍은 거인지는 몰라도 잘 나왔다. 크크크 하트. 어. 그냥 지나가다 크크크 하트가 있는데. 둘 다 너무 예쁘게 나왔네. 예. 내 사진은 내려줘. 어 여자애. 뚜비 언니. 바카벨리 여성분. MG. 이거는 뭐 예. 동물. 동물 좋아하시는데? 동물 좋아하시는구나. 동물 좋아하네. 반려 잘하는 줄 알고. 아 그러네. 아까 예. 아까 여기서도 이미 이렇게 했구나. 한번 물어나 볼까? 이거 좀 깊이 있게 해보게. 예. 새로운 거니까. 뭐 하는데? 자 바로 왔어요. 바로 왔어요. 카페에 둘이 딱 붙었다. 좀 있다. 아니 둘이 연인 사이처럼 보리 느낌이 안 좋네. 아니겠지. 느낌이 안 좋네. 그렇죠. 쪼물딱이니까. 황대견인가요? 껄덕견. 선아가 이 사실 알고 있나? 아까 그러고 보니 선아가 뭐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인가? 헐 선아가 이미 알고 있어. 선아 카톡 오지 않았나요? 아까? 생각해보니 아닐 듯. 방금 전까지 저 쪽방에서 대화 잘 만하던 거 같잖아. 그렇구만. 그런 거였어. 단톡방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선아에게 말해볼까? 어 이거 바로 말하나요? 선아랑 카톡 한번 보는 건 어때요? 난 한번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그 아무리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누구랑 다른 이성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래. 예. 그럼 세츠가 바로 그래. 선아한테 얘기하겠죠? 그치? 다시 메시지 보내봐야겠다. 하여튼 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놈 허돌이. 그놈 허돌이.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었나 말이야. 아주 바람둥이 관상이야. 관상. 관상 나왔죠? 종찬이형의 관상 잘 보는데. 이마룡 관상. 네. 종찬이형. 선아가 핸드폰 안 보나 보네. 선아한테 전화해볼게. 선아는 아까부터 답이 없네. 그러니까 선아랑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우 씨가. 계속 보나요? 계속 보니까 좀 아이까이 하네. 계속 뭐가? 채치랑 카톡하면은 유미 씨 와 있을 것 같은데. 저 남자 아닌가? 아까 길거리 아 뭐야? 또 딴 사람이야? 그러 하고 어 지금 또 어디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 5분째 카톡 중 채치랑. 왜 얌전히 참 있고 어디 자꾸 쏟아내는 거야? 가만히 좀 차분히 앉아 이제 엉덩이에 날개가 달렸나? 난감하네.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저 인간들 더 따라가봐야 하나? 지금 너 그냥 하루 종일 팔로우하고 나한테 밤에 연락해. 그게 아니고 지금 형철이가 김호 씨니까 김호 씨가 지금 카톡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사실. 예 계속 보나요? 유미 씨 지금 와 있을 것 같은데요? 난 계속 볼래. 어 따라가나요? 예.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다 따라가겠다. 왜 이렇게 말 많아? 아 그래 좀 이따 연락해. 됐어. 선아 카톡 있네요. 선아. 자 최근에 뭔가 전화를 안 받아. 안 받는 어, 남자 친구. 의심이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얘기해줘야 돼. 선아한테. 일단 선아한테 이런 얘기였습니다. 호두스.
지금 소개팅하는 중이다. 어, 이렇게 지금 카톡 계속 하나요? 네, 아예 안 오니까. 어... 지금 봐요, 31분이야. 어... 여자 잠깐 화장실 갔음.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럼 여자분이 와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아니죠. 올 것 같으면 이제 접어야지. 33분? 난 34분까지만 볼게요. 예, 1분만 더. 아직 애매해서 서로 알아가는 중. 점점 알아볼 겸 점점점 이건 보자. 2차 제안 보고. 어? 2차면 술? 천만 하면 누가 술을 마시냐. 자, 35분. 자, 끝났어요. 아, 타도방 있네요. 선아 세치. 이건 얘네 일이니까. 아, 세. 오케이. 상황 보고 제안해야 됨. 오케이, 알겠어. 뭐 하는 돈? 아, 이거 아까 2차 갈 돈도 없음. 어, 근데 받자마자 이것저것 다 빠져. 아직 안 왔을 거야. 예. 어제 킥보드 질렀음. 대책 없는 놈이네. 제가 방금 어디에 계세요 이런 카톡도 봤는데 그거는 아니겠죠? 아, 그거 안 봅니다. 아까 그거 어디에 계세요가 아까 왔을 때 늦을 때 체크카드만 쓰냐. 유유 개망했네. 이 차는 연락하고 내라고 해. 아, 그래 돈이 없지? 얘 지금 자 일단 핸드폰 껐어요. 뭐 친구한테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예. 갔나요? 유씨? 카드 더 볼걸. 어, 유씨 집에 간 것 같아요. 아니네. 형철이라면 스위치 했겠죠? 아, 스위치는 안 들고 다닙니다. 회사에 있어, 회사. 왜 그러세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뭐, 메신저도 하고, 네. 유튜브도 보고. 네. 유튜브요? 뭐 보셨는데요? 아, 뭐 빅업 아티스트 강의. 자기 개발을 위한 영상 같은 거죠. 뭐. 아, 유튜브로 공부도 하시는구나. 평소에도 틈틈이 공부해야죠. 이런 것도 따네. 뭐 유미 씨는 자주 보는 유튜브 없으세요? 전 유튜브 잘 안 봐요. 어, 정말요? 형철이는 그럼 유튜브 트위치도 안 보시겠네요. 트위치 있어. 트위치 있어. 인터넷 방송. 안녕하세요, 유스탑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 유행도 다 인터넷 방송에서 막 시작하잖아요. 트위치도 보나요? 트위치는 우리 옹냥이님 동숙한 분이 나오죠. 어떻게 할까? 인터넷 방송의 재미 알려줍니까? 아까 뭐라고 했지 여성분이? 트위치 잘 모른다고. 잘 모른다. 자제할 땐 자제하자. 그쵸. 아, 이상하다. 요즘 여성 근데 여성분들도 트위치 보시는 분 많아요. 많아요. 아, 많아요. 진짜 이상하다까지 말만 하지 들어봤지 저도 본 적은 없어서. 예, 호불호가 있으니까 개인 네, 방송이라는 게. 그러시구나.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간지러운 거야 입이 지금. 아, 이스타 TV. 아, 재밌는데 이스타 TV. 아, 추면 개웃겨요. 추면 개웃겨. 비블레스. 어? 김승규? 뭐죠? 이거 한번 드시고 오세요. 포춘 쿠키. 네. 이게 뭐예요? 포춘 쿠키. 이게 저희 카페에서 새로 만들려는 포춘 쿠키인데요. 한번 시식해보시라고 서비스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귀여워. 대 그런 사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남친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요.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고마워요. 네, 여자만 보죠 지금? 신경쓰지 마. 먹기 감사 인사 쿠키 권유. 뭐 하나요? 어떤 게 맞을까요? 권유 먹어보세요. 감사 인사 고맙습니다. 쿠키 먹기. 뭐가 맞을까요? 똑같이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쿠키를 먹어. 쿠키 먹나요? 응. 그거 그거 안에 종이가 있어서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 저렇게 먹을 줄은 몰랐네. 난 절반 해서 이렇게 먹을 줄 알았어. 아, 저건 감사 인사가 낫지 않을까? 아, 이게 전에 좋은 글귀 같은 걸 적어.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요. 하고서 그냥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하고나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바보 됐죠, 지금?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앞서면 그르칠 수 있다. 급하지 말라. 이 뜻이죠.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네요. 유미 씨도 있어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저런 거 믿나요? 글쎄요. 유미 씨 성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 안 믿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뻔한 명언? 뭐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제 것도 그러네요. 이왕이면 행운이나 합격운이 담긴 내용을 뽑고 싶었는데 되게 아쉬워요. 다음 주에 회사 입사 면접 보기로 했거든요. 그냥 랜덤에 불과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게임할 때도 랜덤 박스 있는 건 절대로 안 해요. 형철이도 그런가? 알고는 있는데 저게 재밌어요. 가짜? 가짜? 이런 거에라도 희망을 걸고 싶어져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불안하니까. 저거에 한눈 팔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인스타에. 하지만 갑니다. 빨간 립스틱 그녀, 생머리. 이분도 카페에 오래 계시네요. 아까 같이 오셨는데. 찌푸리는 이유는 잘 보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해하는 사람 앞에서 한눈 팔면 안 돼요. 하지만 가죠, 눈이. 아, 이건 쉽네요, 그죠? 어? 고민하나요? 아니죠. 아, 뭐하고 예. 계시냐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예예예. 예, 예. 요즘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주에 면접도 있고 또 자격증 시험까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꼭 저렇게, 제가 저렇게 해야 되나요? 요즘 저도 심장의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서류 탈락 통보를 또 받았는데 이제 익숙해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은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건가요? 뭐 다음에 또 지원하면 저렇게 진짜 소개팅에서 만나서 형철이야 일찍 이제 일을 했으니까 불안한 마음은 여성분이 저렇게 좀 취업이 안 된다 막 이러면은 바카가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라 그랬었거든요. 심정 변화를 위해서 해봐라. 예전엔 안 한다고만 했었는데 힘들어하니까 소개팅 해봐서 분위기라도 좀 좋은 사람 만나서 해봐라. 좋은 것만 아닌 직장인이니까 상대가 조언도 듣고. 그래서 소개팅 받으신 거군요. 굳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야, 나도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런가요? 아,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 소개팅 가서는 안 하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직 마무리 지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거죠. 반대하면 안 되지. 마음을 들어줘야 돼.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공감을 해줘야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김호 씨도 그때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때라면 취업 준비할 때요. 그때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는 불안하고 뭐 혼란스럽고 그랬죠.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고민이라는 게 걱정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면증도 있다니까. 그렇지.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답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고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고민한다고 답이 딱 나올진 모르겠어요. 고민만 하다 끝날까 봐. 좀 우울해졌죠? 아무래도 또! 자, 아우터를 벗습니다. 뭐야, 저... 손님도 반응하는 그녀. 저런 스타일 좋아하나요? 유미프시랑 사가부스 두 분 다? 예쁘시죠. 둘 중 우선순위를 굳이 정한다면? 형철이 스타일 유미씨죠. 아, 유미씨. 넘어가나요? 네, 뭐하고... 아, 이제 안 나왔어요. 기다린 거군요. 뭐하고 계시냐고. 예, 예, 이번 연도에 모든 면접 떨어지면 취업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은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심사도 없고 또 면접도 덜 힘들고. 근데 공무원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없어요. 그만큼 공무원 시험도 어려운 거 알지만 어느 길을 선택해도 고른 그래도 시험 통과돼서 합격만 되면 그 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정년까지 보장되고 또 있잖아. 중간에 잘릴 걱정도 없고 답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도 적어도 나한테 네, 올해까지만 딱 해보고 맞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고민의 이유? 최선이겠죠? 지금 공무원 시험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싶어요. 아니다. 그래요? 이거 너 그럼 그래 맞아. 그게 최선이야라기보다는 아니야. 또 더 잘할 수 있는데 꺾이지 말고 공무원 시험보다는 일단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거 최대한 밀어넣어서 도전하고 나중에 선택지 것도 있는 거니까 이건 왜 반대예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취업 준비만 해야 하는 건가? 사실 취업이 좀 어렵긴 하지만 공무원이 힘들다고 보세요? 공무원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저 말이죠? 답을 그렇죠. 미리 저 말이지. 정해놓을 필요 있을까요? 유미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요. 취직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김호씨도 취직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또 취업은 해야겠고 정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좀 우울하죠, 유미 씨가. 네. 그래도 용기를 좀 줬어요. 그렇죠. 그녀 고민하면 할수록 자주 비춰주는 거 눈이 갑니다. 네. 스트레칭. 목선. 아이고. 제로투. 제로투. 이 사람도 저도 좀 찌푸려야 되겠어요. 국민체조 아닌가요? 국민체조? 네, 국민체조. 하나, 둘, 셋, 넷. 실제로 저렇게 소개팅 자리에 정말 그런 여성분이 지나가면 갑니까 눈이? 눈은 가겠지. 아 눈은 가지만? 네. 눈은 가지만? 눈은 가지만 일단 볼 건 보고. 아 또 지나갔는군요. 네. 다 봤어요. 네. 이도 저도 아닙니다. 아 이 형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름 저도 전공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취업할 때 1도 메리트도 없지? 또 제가 막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취업 준비만 할 순 없는 건데. 근데 알바만 하는 것도 막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머리나 밀고 절이나 들어갈까 봐요. 스님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공감해주면서 분노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장소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절이라도 갈까요? 반대. 한 번은 동의. 한 번은 동의. 그래요. 이거 동의를 근데 어떻게 하려나 얘가 근데 나는 그냥 차라리 아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철이는 그럴 건데 우리 또 김원 씨는 또 반응이 다르니까 갑자기 막 진짜 절에나 가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바엔 반대가 낫나? 그러게요. 그럴 센스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하죠. 그럴 센스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 무슨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한 번 더 반대라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근데 여성분의 말은 대체로 답정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 그래도 느낌에서는 그건 아니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다행입니다. 제 종교도 없는데 동의했는데 어떻게 저래 들어가겠어요. 제가 또 미안해요, 종교가 있어서 막 이랬을 수 있어. 현철이도 없죠 종교? 저 무게 무게 서류만 100개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요. 원래 취업이 원래 어려워요. 원래 저렇게 떨어지면 진짜 자존감이 그래도 떨어져요. 면접까지 가신 거면 대단한 거예요. 합격 이유는 한 가지여도 탈락 이유는 수백 가지거든요. 좋은 말?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할 수는 공개를 없잖아요. 공개를 가서 취업을 잘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 있네. 김호 씨가 이미 취업을 하셨으니까 연애는 몰라도 그치. 쉽게 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지원할 의욕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유미 씨 마음 이해해요. 그래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분위기 좀 좋아졌는데요? 그러게. 어,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좋았어. 외모도 좋아하지만 저렇게 공감을 해주고 나의 좀 그치. 걱정을 들어주고. 새치? 아, 아까 그거잖아. 네. 그 여자의 그거. 그러니까. 안 받아. 그거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요. 거절. 뚝. 제가 볼 때, 아, 잘못 봤어? 막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전화 아닐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개팅에서 이렇게 전화 받는 건 매너가 아니죠. 그렇지. 전 진짜 상관없는데. 또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그쵸?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 저 강기모 매너 빼면 시체인 남자입니다. 형철이는 뭐 빼면 시체죠? 축구 빼면 시체죠. 아, 축구 빼면. 두 번 뭐 리필했나요? 김호 씨는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있어요? 특기 특기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면접에서 그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근데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지난번보다 분위기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김호 씨가 잘하시는 게 왜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모르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없는데. 남들이 인정한 유미 씨만의 특기. 왜? 야, 유미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라면 맛있게 끓이기? 어때요? 아, 이것도 인정. 그것도 특기. 에이, 뭘 모르시네. 라면 잘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물량, 끓는 시간, 부가 재료에 따라서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아마 제가 끓인 라면 드셔보시면 이제껏 먹은 라면은 무슨 라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드실걸요? 근데 라면 끓이는 것도 대단하다. 본인만의 혹시, 특기 있냐? 지금 어떤 디테일? 라면 먹고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안 해. 디테일을 물어봐야지 디테일. 무의향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라면 어디서 먹어요? 굉장히 순수한 친구. 순수한 유미 씨. 아, 아닙니다. 잘 모면했다. 유미 씨가 몰라서. 네. 그래서 김호 씨 특기가 뭐예요? 아, 같이 얘기했으면 특기가 저는... 뭐가 있을까? 뭐예요? 아까 잘하는 거 많다고 하더니. 저는 뭐든지 잘해서 딱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가장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자, 뭔가요? 춤, 댄스, 쉐이킹.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그다음 마술쇼. 셋 다 그냥 좀 그런데. 아, 뭐가 베스트일까요?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저는 베스트가 있는데 세 개 중에. 마술쇼. 동전 이런 거 있다가 싹 사가지고. 아니면 뭐 카드나 종이, 꽃, 네. 마술. 춤, 댄스, 쉐이키 난리 나고 저거. 아까 춤추는 거 봤잖아요. 네, 우리가. 맞죠. 네? 그럼 정답은 마술쇼야. 저는 간단하게 마술 몇 개 할게요. 마술? 그림 그리기는 마술도 할 줄 아세요? 잘못 그렸다는 큰일 나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애초에. 해리포터 뺨치는 매지션이었는데 또 몇 개 보여드려야겠네. 춤 댄스 이거는 했다가는 네, 분위기 싸시지고. 그럼 제가 마술은 그럼 괜찮을 수도 있어요. 미드가 있으니까 보죠. 간단한 마술. 짠! 짠다! 짱이죠. 완전 놀랍죠. 그림을 그릴 거그랬네. 그렇죠. 그림이 베스트였죠. 손가락 떼는 마술. 이것도 마술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신기한 마술. 엄청나죠?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거든요.
재밌네요. 분위기 망했죠? 그렇죠, 그렇죠. 재밌네 소개팅. 다른 맛은 내년에 우리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무슨 마술이요? 사라지는 마술 그런 거? 어, 그건 너무 고난도라서 사라지는 마술로 자기가 사라질 것 같은데. 아깝다. 아깝다네. 그거 보고 싶어. 자, 내가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이거 알죠? 알죠. 아직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라져 마술 볼게. 최악의 선택. 여러분 우리도 사라져 볼게요. 아, 제가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휴지가 되어볼게. 얍. 네, 아무튼 유미 씨가 제가 사라져 볼게요 할 것 같아. 아까 그 번호 줘? 그러네요.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유미 씨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전화가 왔었던 것 같은데. 자,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네네, 그러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김유미 맞나요? 어떤 전화 같으세요? 뭐야? 배 아파요. 전화? 어, 어떤 전화 같았죠? 표정도 보고. 분실한 자전거를 찾았다. 분실한 자전거?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유민 씨 내가 봤을 때 사라지는 마술 썼어. 아, 이렇게 엔딩이 끝인가요? 아, 느낌이 싸해. 갑자기 오고 그러신데 예고가 없으시다니까. 응? 지갑 어떻게 하나요? 지갑 주우네. 찾아줘. 왜 그 뭐야 기 카페 알바분한테 갖다 줘야지. 맡겨둬야지. 맡겨둬야죠. 오케이. 이건 무난하게. 유민 씨가 분실한 지갑을 누가 네, 이렇게 빼준 무슨 생각. 일이시죠? 아, 화장실 그래요? 앞에서 네.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웠습니다. 대단한 유머러스. 네. 아, 아, 안 그래도 아까 어떤 손님분이 잃어버리셨다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빨간색. 그분 오시면 그쵸? 제가 지갑 빨간색. 바로 네? 그 빨간 옷 분이 아닌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해주세요. 저 아니었으면 못 돌려받았습니다. 아, 띠껍죠. 네. 그럼 이만. 얘도 이제 조치하는구나. 안녕, 형 철용이야. 그렇지. 아, 안 나가셨어. 안 사라졌어. 표정이 안 좋아요. 전화 받고. 왜 그러세요? 혹시 카페에서 꽃 못 보셨나요? 아까 꽃. 꽃이요? 갑자기 무슨 꽃이요? 카페 사장님이 오더니 여기 단골 손님이 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게시판 앞에 있던 거. 아, 어디서 본 거 같긴 한데. 아, 어디서 봤지? 혹시면 자기가 직접 사지 않았을 텐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걸 잃어버리고 그런다. 근데 아, 전화 얘기는 엄청 칠칠맞으신 분인가 보다. 전화 받은 거? 누가 선물해 준 걸 잃어버리고. 그쵸? 어? 저분인가 보다. 뭐 찾고 있는 빨간 옷? 빨간 옷. 삐지 깔렸죠? 어, 맞네. 어. 지갑일 수도 있고. 맞아요. 지갑을 잡고 있는 거겠지? 꽂힐 수도 있고. 아직 모르죠. 어, 눈 마주쳤어요. 오호라. 저렇게 쳐다보다 눈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아무 일 없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말씀하세요. 김호 씨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요? 그건 역시 솔직함이죠.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심을 알 수 있는 진실함? 그게 전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와, 유미 씨는 어쩜 이렇게 저랑 잘 통하시는 걸까요? 저도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진실됨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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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사람 관계도 진실된 사람이라고 진실, 생각하세요? 그렇죠. 세상에 저만큼 진실된 사람이 있을까요? 저 True Honest Man, 진실된 남자 강경호입니다. True Honest Man. 그럼 진실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서로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진실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제안했어요. 진실 게임이라. 저는 True Honest Man이라 유미 씨가 불리하실 텐데요. 저도 완전 솔직한 스타일이라 완전 상관없어요. 네, 좋아요. 합시다. 제가 진실된 남자라는 걸 보여드리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던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해요. 좋습니다. 재밌겠네요. 먼저 질문하세요. 김호 씨는 연애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고르네요. 뭐죠? 놀랐어. 심리, 육체. 바로 심리. 저는 진실된 건가요? 연애를 하려고 심리적으로서만 지도 할 수 있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그쵸. 마음의 안정.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저를 좋아해주는 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찌 보면 여자를 사랑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사귀는 것 같네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없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자친구일 필요는 없겠네. 만나는 거니까. 차라리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게 어때요? 괜찮죠? 그건 다른 거죠, 당연히.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다? 뭐 이런 거. 저런 심리도 충분하죠. 맞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공감 능력 짱! 공감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김호 씨가 물어볼 차례예요. 뭘 물어볼 건가요? 뭐를 같은 질문 할까요?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 그녀에 대해? 피아노는 아까 우리가 안 알아봐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피아노 궁금했는데. 아하. 전남친 너무 직설적인데. 그러게요. 전남친밖에 없네요. 네. 예전 남자친구랑 왜 헤어지셨어요? 뭐 이것도 연애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 나는 연애할 생각이 있냐 이거 물어보는. 전남친? 크리스마스 때 여기 왔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해주셔도 돼요. 모르지 않았나? 다른 질문 할게요. 그때도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궁금한 게 대학 때 지금 별말 보기 똑같아. 아니에요. 뭐 10개월 만에 다시 했는데 우리 달라진 거는 내가 검은 자 이거 우리가 안 입고 있는 거랑 옆에 주민이 형이 아니고 수빈이 형이 있다는 거 알고. 그래요. 남자친구가 바람피다 걸려서 바람피다 걸렸다.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사람. 남자가 잘못했네. 헤어지길 잘했네. 잘했어. 아직 만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형철쿤. 아니요.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아 그것 때문이 아니다. 물론 헤어지기 직전까진 갔지만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서 결국 다시 사귀었었어요. 그런데 왜? 그날 이후로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그렇죠. 믿음이 깨졌으니까 내가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믿음은 유리 거울 같죠. 불신 같은 게 자리 잡게 한번 깨지면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고 나쁜 감정들도 내가 느꼈던 감정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핸드폰 보나요? 5시 5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다가오죠, 슬슬? 오, 너무 같은 결말이야. 네. 그러네요. 유빈 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20대 초반에는 관계도 새롭고 유대 아우스트리아 지난 영상 똑같이 올려도 그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 사람 만나는데 우리 초반에 만났는데 못했었는데 마술쇼가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칭찬 좋은 사람 칭찬이 별로였다. 예, 칭찬부터. 나는 마술쇼가 아니라 그림 그리기를 택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엔딩 똑같나요 지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한박이야. 데칼코마니 비 오기 전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벌써요? 2차 가야 벌써 되는데 벌써인가요? 이미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유미 씨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말씀은 싶... 감사하지만 저도 오늘 이 자리 되게 용기 내서 나온 건데 저는 이런 자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어색하지만 기죽지 않고 도전하려고. 전 오늘 김호 씨한테 큰 느낌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느낌을 못 잤나요, 형철군? 응? 차라리 저 정도면 양반이죠. 아, 그래요? 실망한... 그건 뭐 중대정인가요? 네.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더 만나는 건 서로에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서로 안 맞는 말해주는 게 나아요. 진짜로? 그래. 아, 애매하게 고쳐가면서 하는 것보다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글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요. 처음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안 맞더라고요. 원래 다른 부부였던 것처럼. 그럼 어떤 사람이랑 잘 맞으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그 포춘 쿠키에서도 좀 그렇고. 그럼 여기 카페 종업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긴 누굽니까? 아까 유미 씨한테 찝쩍거린 카페 종업원 말하는 거죠. 유미 씨도 저 말고 저분이랑 소개팅 하시면 되겠네요. 아, 갑자기 카페 종업원 얘기를 왜 실제로 소개팅 가서 저렇게 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미 씨 저같이 부족한 남자가 노력하는 것보다 저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고 여자도 잘 다루고 그런 남자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호씨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죠? 유미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파국으로? 결국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으시네요. 김호씨 잘 들으세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자리를 비켜드려야겠네요. 저기요! 나갈까요 저희가? 여기 못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까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둘이 호감 있으신 거 맞으시죠? 뭐야 이거? 제가 느꼈으니 이거 똑같아 저번이랑? 아니요. 아 진짜로? 이렇게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 최악인가요 지금? 그래서 이 카페도 단골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때 그래서 매너 있게 하고 나갔거든요? 소개팅 나와서 그러시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개월만 했는데 지금 아다력이 발전했어? 더 최악이 됐나요? 무슨 일이지? 아 오셨네요. 그럼 저는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고 그런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네. 무슨 사촌 오빠? 누구니? 오빠랑 아니 오빠 그냥 남자 친오빠 맞았네 아까 그게 그러면 오빠랑 아니, 사촌 오빠 그러니까 비슷한 거니까 됐어. 오빠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부른 거야. 아 내 소개하려고 했던 거구나. 나 앉으세요. 민망해. 나 민망해. 너무 민망한데 지금? 유미 사촌 오빠. 예 안녕하세요. 아 사실 망했다 형.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소개팅 하시는 분이 이게 나한테 최악인 거 아닌가? 오빠가 있다고 사촌 오빠가 있다가 왜 불편할까봐 제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대.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럴 돈 아니었나?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긴요. 그 카페가 아주 인테리어도 이쁘고 이명철과 럭키 이명철이 최초 전화번호 별거 없네요. 네. 했습니다. 여러분 캐릭터는 여자라고요? 그럼 저는 이스타TV 100만 구독자 걱정 즐겁게 이 영상까지 끝난다면 우리 열심히 일하자 형철아. 우리 보니까 우리 둘은 축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축구에 집중합시다. 아니, 우리는 그걸 왜 이제 말하셨어요? 사촌 오빠인 거 우리가 알았다. 아, 그렇죠 맞아요. 괜히 오해를 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사람 헷갈리게. 저도 말씀 안 드린 건 맞지만 제가 진짜 오해 아닌 오해를 해버렸네요. 가라. 저는
그래 가라 가라 야 가 그냥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진짜 죄송합니다. 올해는 연애 운이 없어. 저도 기분 나쁘게 만든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내고 2022년 월드컵도 있고 맞아요. 제가 축구인들에게는 월드컵이 아주 기회니까. 아, 그 사과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 저녁 식사요? 네, 곧 도대체 무슨 철면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제가 진짜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배 안 고픈데? 스테이크 사드릴게요. 제가 분위기 엄청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거든요. 거기 야경도 야, 진짜 끝내주고 스테이크도 나가. 진짜 부드럽고 너가 썰려 그러다 박하? 아까 그 절친 그 친구 어떻게 했죠? 박하? 저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네.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럼요. 유빈 씨? 유빈 씨 아직 안 나가요? 어 박하! 혹시 반전? 어? 어 반전? 무슨 일이야? 아.. 아.. 잠깐 나가려고 한다 지금.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럴 어쩌지? 것 같은데. 아 진짜? 반전? 아니 아니 눈치 보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지. 어 그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어쩌죠? 저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제가 스테이크 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그럼 다음 데이트는 언제쯤? 다음에요? 네, 다음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죠?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오빠, 나 갈게. 어, 유미. 일단 카페 선정부터 잘못됐네. 자, 실패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실패 선택 몇 칭찬, 개가요? 칭찬 칭찬을 오래 했다. 너무 칭찬 오래 했고 그 타이밍에 칭찬 안 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죠. 다른 건 칭찬 말고는 괜찮았다 선택. 그리고 이제 취미 말고 동물 취미 동물로 했어야 됐다. 팽토리가 깜빡했네. 동물 두 개. 네, 두 개가 많이 미련이 남는군요. 비도 오고 아쉬운 선택. 재능 문명에도 오고 비블레슨 비블레슨 비네요. 예, 우리 촉촉한 형철이의 마음 진짜 비고. 네네네. 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풀캠도 하지 말자고요. 민망하니까. 그래요. 아, 뭐가 예. 나오는지만 봅시다. 크레딧도 보면 가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쿠키를? 네네네. 쿠키 한번 보죠. 반전은 지금 기대하나요? 혹시 유미 씨가 갑자기 돌아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스톡으로? 내일 봐요 그럼. 상처 없다. 내가 볼 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에서 실패했어요. 어쩌실 거예요?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 남의 말을 그냥 믿고 살기만 하면 그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인데 스스로 답을 찾아야죠. 겨우 영상 하나 본다고 여친이 생기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아니 그건 욕심도 아니야. 그건 탐욕이야 탐욕. 왜 여러분들이 여친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여자를 몰라서? 아니죠. 제가 못 가르쳐서?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못생겨서예요. 얼굴만 잘생겨봐요. 굳이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여자들이 알아서 꼬입니다. 아 팩폭 당했나요? 아 그럼요. 팩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못생겼다고 평생 총각으로 살거나 죽거나 그래 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방법이 있다네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죠? 그 비법이 뭐냐면 제가 집필한 바로 이 책 밤꽃들의 연애법. 그게 진짜 있나요?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제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더 실용적이고 더 자세한 매력 발산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자본주의의 괴물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괴물일까요?
괴물은 누구죠? 나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바. 자, 2021년 1월에 하고 우리가 10개월 만에 다시 모태솔로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발전은커녕 우리는 퇴부를 했습니다. 자격지심 엔딩. 네. 자격지심이 있었다. 네. 아, 미련이 남나요? 아, 선택에 대해서? 네, 이게 예. 마지막이죠? 네, 아주 민망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도 소감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우리 소감 한번 듣죠, 그래도? 사람이 10개월 만에 바뀌긴 힘들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바뀌려면 1년은 지나야 돼요. 1년. 아직 두 달. 남은 두 달 동안의 시간 동안 제 네. 배움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네. 여러분, 그리고 캐릭터는 영원하다. 네. 그래서 이스타TV 100만 구독자도 캐릭터인가요? 지금 보니까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람은 사람의 특성은 영원하다. 네. 그래서 구독자 100만도 걱정이 없다. 네.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축구 없으면 시체다. 네. 축구밖에 저, 없다. 저에게. 아, 저에게. 우리 형철이에게.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 예. 별 도움은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